안녕하십니까. 오픈시티아의 오픈소스 플랫폼 유저가이드 5편으로 찾아뵙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이용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픈시티아의 플랫폼 기능 그리고 위협인텔리전스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4편과 마찬가지로 오픈시티아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편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penCTI 메인 화면에 들어오셨다면 처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봐왔듯이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총 엔터티 수와 릴레이션 수, 그리고 보고서 수, 그리고 Observable이라고 하는 일반 관찰 지표에 대한 개수, 그리고 탑 레벨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엔티티마다 이제 레이블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가장 많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탑 레이블스와, 그리고 언제 이 엔티티들이 인제스트 되었는지 시간 정보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제 9월에 가장 많은 엔티티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10 액티브 엔티티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집했던 이 엔티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관련 위협이 상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쪽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APT30이라는 이와 관련된 엔티티가 가장 많이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rgeted Countrie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지표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st Ingested Reporte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제스트한 리포트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8개의 리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LP 정보는 4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리어, 그리고 그린, 엠버 리스트릭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가 있는데요.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그냥 정보가 공개되어도 제한이 없는 부분이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공개 시에 이제 이해 당사자랑 이익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이제 IOC 정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그린으로 이제 레이블링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흔히 찾아볼 수 없고 그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매핑을 수행하는 이제 엠버 같은 부분은 이해 당사자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예시로는 외교 문서나 결제로 처리되는 대내외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엠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이제 색깔이 칠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레드 같은 경우에는 기밀 협약 문서나 이제 계약 협약에 관한 상황으로 기밀성이 필수로 요구되는 그런 공유 정보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색칠되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널리시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널리시스 탭에서는 이 분석된 보고서의 입력된 엔티티와 관련 외부 참조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랑 이제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추출되고 처리되므로 보고서는 OpenCTI의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분석가는 이제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정보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한 부분이나 혹은 뭐 기타 외부 리소스 등을 확장성 있게 이제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예시로 보게 되면 이제 오신트를 통해서 이제 수집한 논 워너크라이 페이로즈와 같은 이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먼저 이 컨피던스 레벨인데요. 이제 현재 리포트 상에서는 이제 5 improbab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6, 1부터 6까지 존재하고 1이 이제 confirmed by other sources라고 해서 다른 독립적인 출처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요. 이제 5와 같은 부분은 이제 impossible 혹은 improbable이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논리적이지 않다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일 최하위 신뢰를 가지는 6등급에는 Truth cannot be judged라고 해서 진실의 타당성을 평가할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설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thor 같은 정보에는 이 위협 지표를 가지고 온그 출처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xternal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외부 레퍼런스를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URL을 통해서 뭐 이렇게 관련되는 정보로 이동은 되고는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이런 인텔리전스 정보들은 오버뷰에서도 보았듯이 그 연관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다는 그런 TLP 플랫폼만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엔티티스인데요. 엔티티 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엔티티가 있고 여기서도 엔티티가 있는데 여기 애널리시스에서 리포트 엔티티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리포트와 관련되는 다양한 엔티티의 타입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지역 정보라든지 인디케이터 정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말웨어나 관련 취약점 같은 부분이 이곳에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자체 엔티티 탭에서는 주로 볼만한 것이 이제 오르게니제이션 탭인데요. 여기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어서와 관련된 부분인 이 위협 지표를 수집했던 기관들에 대한 기관이나 혹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네, 그 다음은 데이터 탭입니다. 데이터 탭에서는 엔터티와 관련된 내보내기를 위해서 업로드 되거나 생성된 파일이 포함됩니다. 이는 이제 기술적으로나 비기술적인 형식으로 조사 중인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탭입니다. 그래서 엔터티 탭에서는 지금까지 그 수집된 모든 위협 인텔리전스와 가공된 정보들을 한 곳에 나열하는데요. 뭐 Thread Actor라든지 Report, Organizations, Notes, Indicator, Malware 등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던 정보들을 여기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보시는 바와 같이 Thread Actor나 Report, Organization, 노트 메모 정보라든지 그리고 말웨어 정보 그리고 인트루전 세트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 탭에 들어가게 되면 from 타입에 따라서 해당 커넥션을 맨 우측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Observable로 이동이 되면서 이 Knowledge 또는 Indicator Knowledge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특정 정보가 어떤 다른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커넥터 탭인데요. 이 커넥터 탭은 앞서 커넥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았듯이 저희가 웹 에디터 상에서 이제 추가했던 그 인터널 익스포트 또는 익스포트 인터널 이런 각종 커넥터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Observation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ervation 기능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 중에 식별되는 기술 요소나 탐지 규칙 혹은 아티팩트 등이 여기에 나열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는 분석가가 사냥 중에 위협 이벤트를 매핑하고 환경에서 관찰하는 내용과 인텔리저 스피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는 뭐 아티팩트 파일이나 호스트 네임 등의 IOC 기반 정보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서버블의 놀리지로 가게 되면 주로 관련되는 지표들을 여기서 또 연관지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인디케이터로 가게 되면 지표 위주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만약에 수행한다고 하면 주로 룰 탐지와 관련되는 정보, 그래서 야라 룰이라든지 이렇게 야라 룰을 통한 탐지를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렛인데요. 여기서는 조직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되는 모든 정보나 또는 그 정보가 위협 아래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이 Threat Actors와 같은 경우에는 위협 행위자라고 해서 그 위협을 수행하거나 이제 피해자들에게 공격을 수행하는 그 집단을 여기에다가 나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지금 Sophesh라고 해서 APT28로 되어 있고 이 APT41이라는 그룹에 대한 매핑 정보를 이 Threat Actor에다가 저장해 놓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 CTI를 운영을 하게 될때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3장에서 살펴봤던 내부 지표 보강을 통해 그 추가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하고자 했던 보강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이트를 통해서 보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떠한 정보도 나열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TTP, 이제 전술 기법 절차에 해당하는 그 TTP를 사용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에 의해 발생되는 그런 특정 피해자나 혹은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련의 공격을 여기다가 주로 나열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아스널인데요. 이 탭에서는 공격과 관련된 모든 항목과 엔티티에서 식별된 합법적인 도구가 나열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웨어 탭에서는 주로 알려진 활성 악성 코드라든지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 수집된 지식을 기반으로 식별 혹은 매핑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나열됩니다. 이런 그 SMB 취약점을 활용한 이터널 블루는 이제 워낙 유명한 케이스이고 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역시 이제 유명한 케이스로서 활성 악성 코드 정보가 여기다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유지 관리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개발된 모든 합법적인 도구 혹은 서비스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공격 패턴의 경우 뭐 CMD를 실행 도구로 사용하도록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버너러빌리티 스텝에서는 알려진 소프트웨어 버그나 시스템 약점 혹은 노출 등을 통해 공격자가 시스템을 악용하고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나열합니다. 네, 다음은 로케이션스인데요. 컨트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위협 지표와 관련된 그 나라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IP와 관련된 부분이고, IP가 어떤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 공인 IP인지를 해서 연관이 되어 여기 로케이션 정보에 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애널리시스에서 저희가 4편에서 잠깐 보았던 그 놀리지의 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시로 인터널 블루와 고스트에 관련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그래프 뷰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 컨텐츠 매핑 뷰에서는 관련되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작성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타임라인 뷰인데요. 여기서는 그 해당 그 공격이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났는지 지표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타임라인 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가시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누르게 되면 또 그러한 위협 지표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되게 사실상 보고서를 작성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상관관계 뷰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각화해서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작성하기 좋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뷰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해당 지표들이 매트릭스 뷰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산출되는 매트릭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매트릭스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14가지의 택틱스를 통해서 공격자가 수행했던 이런 행위 정보들이 매핑되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TTP 기반의 탐지를 통해서 공격자의 행위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식별함으로써 IOC 기반 탐지보다 좀더 효율적임을 알 수, 어, 효율,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 탭인데요. 케이스 탭에서도 사건 케이스를 직접 추가할 수 있으며 테스트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테스트 케이스 1이라고 해주었고요. 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저희는 뭐 하이라고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1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유출이나 뭐 랜섬웨어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저희는 뭐 랜섬웨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피던스 레벨은 아까 저희가 확인했듯이 1에서 6단계로 이제 나타낼 수 있으며, 저희는 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디스크립션이나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사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배정할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정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어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위협 지표를 산출하는 조직 기관을 브리핑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뭐 바이러스 토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과 같은 정보에는 이렇게 직접 라벨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그 라벨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랜섬웨어로 명명해 줬기 때문에 라벨도 랜섬웨어로 레이블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LP 등급 같은 경우에는 TLP 엠버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참조 그 레퍼런스가 있다면 이렇게 추가를 수행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관되는 파일도 이렇게 직접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스 리스폰스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근데 리퀘스트 폴 테이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공격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적인 대응 조치가 공격 인프라 요소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게시 중단 요청 케이스와 같은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이곳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OpenCT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편에서는 OpenCTI의 주요 기능들과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